혹시 네가 오늘 온다는 전학생이야? 근데 왜 밖에 있어? 들어와. 어쨌든 반가워. 친하게 지내자. 난 반장이야.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내가 다 알려줄게. 잠시만. 됐다. 힘내. 무슨 일이야? 아, 전학생? 난 대학교 음악선생님이야. 혹시 피아노 칠 줄 알아? 그럼 이거 쳐올래? 그래, 앞으로 자주자주 보자, 전학생. 너가 오늘 전학 온 친구구나. 반가워. 자자, 오늘 수업 시작해볼까? 오늘 날씨 너무 좋다. 오늘 하늘도 예쁜데 그냥 수업하지 말까? 그럼 오늘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실 하나 읽어줄게. 내가 너를 나태주.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.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오.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.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.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신데 어때?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
전학생도 반가웠어. 자, 다음 시간에 보자. 괜찮아? 조심해야지. 일어날 순 있어? 어쩌다 다친 거야? 다치면 안 되지. 아, 난 양호 선생님이니까 이따가도 아프면 양호실로 와. 아프면 꼭 와라. 문제 풀라고 시간 줬더니 전학 첫날부터 주는 거야? 이거 읽어볼까? 잘 모르겠어? 뭐가 죄송해. If, for example, 만약 예를 들어서 you come at 4 o'clock in the afternoon, 네가 점심 4시에 온다면 then at 3 o'clock I shall begin to be happy. 그러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. I shall feel happier and happier. 나는 점점 행복해질 거야. As the hour advances, 시간이 갈수록. 사람이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하면 그 기다리는 한 시간조차 아주 달콤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좋은 문장이야. 이제 알겠어? 그럼 다음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는 거다. 아, 전학생 들어와요. 신청서는 작성했어? 고마워. 우리 앞으로 자주 봅시다. 잠깐만!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후배님이 내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? 잠깐만. 거기 학생, 공 좀 줘줄래? 근데 못 보던 얼굴이네? 아, 나 네 학기 체육 선생님이야. 왜 그런 무슨 일 있어? 아, 그래서 심부름한 거야? 그럼 내일 아침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할래? 약속? 얼른. 약속한 거다. 어, 종 쳤다. 나 이제 갈게. 전학생. 다음에 또 보자.